자, 일단은 네, 광폭전사 같은 경우는 광전사 다르게 ZCX 이후에 이런 식으로 쭉쭉. 그리고 네, ZX 같은 경우는 각을 맞추면 원하는 방향으로 날릴 수 있어가지고 이런 식의 플레이 돼요. 하나, 둘, 셋, 쿵. 이거죠. 자, 그리고 버서클 기본적으로 대각선으로 DCX 하면은 네, 상대방이 네, 절대로 반격기라 하든 뭐라든 저를 딜피할 수 있는 방법 없는 거 아시죠? 이 버서클의 밀리는 판정을 이용해 주시면은 정말 좋습니다. 어, 제 영상입니다. 아! 아! 아, 뭐, 존재 낚시하다 했어! 상대가 이제 가드 위주의 전 디펜스 캐릭터 같은 경우는 네, 버서커 정말 극대화를 쓸 수 있죠. 그리고 ZC 넣어주고 이제 가드 안 되죠. 이런 상 무조건 된다 했습니다. 하나 둘 셋 통 하나 둘 셋 통 하나 둘 셋 통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그리고 필살기 원비오 RP 됐네요. 아 끝까지 좀 아깝네요. 마무리 끝! 숨어주죠. 계속 끼워주고 각 맞춰서 세워주고 CC에 좀 죽어요. 아이씨 어 뭐야 이씨. 하나, 둘, 해주고, 한 대 쳐서, 대가리, 어, 막았죠? 자, 막으면 상대방 이제, 좀 위험합니다. 하나, 둘, 자, 막았으니까, CC 연기 계속해주고, 한 번 더 쿵. 하나, 둘, 셋, 탁, 탁, 마무리 끝. 오케이. 자, 상대방 또 가닥 세죠? 제 CC는, 네, 상대가 막아도 무조건 2타까지 넣어주기 때문에, 정말 자주 써도 좋고요. 이런 식으로, 상대 가드를 올린다. 그럼 점프해서 가드 뚫어주면 되는데, 하나, 자, 막고 하나 쑥빼기 가드 안 되죠. 이제는 하나, 둘, 셋, 쿵. 하나, 둘, 셋, 쿵. 하나, 둘, 셋, 쿵. 하나. 자, 그 게임 상태가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되는데 한 4번, 5번 넣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은 가드 불가야. 작성. 가부야. 대시시. 하나, 둘, 셋. 자 거리 몇 번 되죠? 거리가 짧으면 X를 넣어도 돼요. X4타가 훨씬 더 좋습니다. 가드 땡기면은 가브리아 가브리아 가브리아. 자 민서는 가드 잘하니까 점프 X 오 잘해요. 점프 X 잘해요. 이러면은 가드 한번 뚫어줘서 이제 가드를 풀어줘야죠. 가브리 기술을 쓰면은 상대의 가드가 느슨해진단 말이야. 아 아 이쯤 가도 느슨해졌을 때, 자, 시안 치고, 자, 막고 하는지 안 하는지 보세요. 안 하죠? 그럼 ZC 넣어 들었죠? 그럼 넣어주면은, 이제 묶음 들어가면 됩니다. 자, 시동기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. 해주고, 끝났죠? 하고, CC, 팡팡, 펑, 끝. 자, 대각을 하면 상대방이, 네, 못한다 했죠? 반접기. 다섯 번 되지. 아! 쓰레기 먹어. 엑스는 4타까지 안 들어가도 돼요. 됩니다. 이 ZX 기술은 네, 가드 불가 기술이기 때문에 아니